서울 크리스마스 김광석.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다. 고요가 흔들리며 바람이 불어 풍조가 인다. 먹구름이 초생달 빛에 찢기며 한 조각 푸른 하늘이 면류관을 쓴 예수의 얼굴로 번진다. 서울길 인파에 밀려 예수는 전신주 꼭대기에 섰고 성탄의 환락에 취한 무리들 붐비고 안고 돈다. 번화가의 전등은 장사치들의 속임과 탐욕이 내놓이지 않도록 경축의 광선을 조심스레 상품 거죽에 던진다. 모든 나무들은 벌거벗었는데 성탄수만은 솜으로 눈 오는 밤을 가장했다. 예수는 군중 속에서 발등을 밟히다 못해 그만 어둠을 남겨두고 새벽 창조의 시간을 향해 서울을 떠났다. 가로수들만이 예수를 따라갔다. 어디선가 맨발로 뛰라는 소리가 났다. 그날 밤 서울서는 한 방화범이 탈주했다. 성탄야의 종소리가 잉잉 울었다. 서울은 테두리만 퍼져나가는 속이 텅 빈 종소리였다. 산 등성이에서 빈대처럼 기는 오막살이 지붕들만이 모여서 이마를 맞대고 예배를 올렸다. 이튿날 아침 서울 거리에는 예수의 헌 집세기 한 켤레가 굴러다니는 것을 맨발로 가던 거지가 끌고 세계의 새 아침으로 갔다. 이 시를 읽고 편집하는 지금 성탄이 끝난 서울의 새벽은 오늘의 시처럼 적막감이 흐릅니다. 김광섭 시인이 이 시를 썼을 1960년대에는 성탄 축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모든 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과
장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제는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고된 삶에 쉼표를 주는 위로이며 인생의 절망이라는 불치병에 희망이라는 몰핀을 주사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축제 뒤에는 어쩌면 예수님의 쓸쓸한 뒷모습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축제를 즐겨야 되고 희망을 주워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결과는 부활하셨다는 그분만 빼면 모두 같습니다. 다만 짧은 인생의 과정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어제 2021년 성탄절, 인류는 어쩌면 인류사의 대전환점의 단초가 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웹이라는 100억 달러 하나로 11조 9천억 원짜리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일반 망원경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 것이지만 우주 망원경은 멀리 있는 과거를 보는 것입니다. 이 망원경은 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과의 조, 인류가 신을 만나는 순간이 될까요? 오늘도 꽃처럼 시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